안녕하세요. 25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. 오늘의 강의는 락이나 그 팝 재즈는 마음대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클래식 음악은 왜 콩나물 하나라도 변경하면 안 되나요? 입니다. 오늘의 보물 강의 절대 놓치지 마세요. 가요나 팝, 락, 뭐 재즈는요 악보의 그 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거나 임프로바이제이션을 하며 우통까지 막 벗어 적기고선 춤까지 추면서 연주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클래식 음악은 얌전히 앉아서 음 하나라도 바꾸면요 이거 틀리게 치는 거라 그랬죠. 제가 89나라를 다니면서 그 각 나라에서 세 가지를 꼭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요 슈퍼마켓이나 플리마켓 찾아가지고요 그 나라의 문화를 보기, 둘째는 거리 카페에 앉아서요 인간들 구경하기, 셋째는 바로 음악학교나 중세기 수도원 또는 그 고서들만 파는 낡은 책방 방문하기입니다. 어느 날 파리 그 뒷골목 그 파리 날리는 낡은 책방을 뒤적이다가요 우연히 그 푸치니의 핸드사인 있는 책을 발견했습니다. 오로그라프라고 하죠. 눈이 그냥 뿅 나왔고요 주인에게 어머 푸치니 사인이네 하면요 아이고 그 책 안 팔아 당장 내놔 할까봐서요 얼른 돈을 지불하고 세통 트레봉 리브르 멕시보쿠 그러면서 나왔습니다. 마담 버터플라이 사인이요? 오로그라프가 있어요 이렇게 보물이죠? 가죽으로 다 돼 있어요. 아, 100년이 넘은 골동품 유러피언 피아노 책을 볼까요? 이 책들도 전부 유럽 그 고서적 책방에서 산 것입니다. 표지는 모두 가죽으로 만들었고 종이가 다 누렇게 변했어요. 출판 날짜는 1917년, 또 하나는 1918년도. 각각 그 독일 라이프치히와요 그 베를린에서 출판되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음 하나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. 작곡가가 직접 이렇게 마크하지 않은 뭐 이음줄이나 뭐 페달은 변경할 수가 있어요. 그러나 음은 절대 안 됩니다. 리스트처럼 이렇게 편곡을 하려면은 반드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쓰고 원래 작곡가의 이름을 꼭 써야 합니다. 클래식 음악이 왜 변경을 할 수 없는가? 팩트를 알기 위해서는요.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? 어디서든지 절대 들을 수 없는 보물 강의입니다. 제 강의 그 영상 중에요. 예수 공자도 이것을 사용했다. 여기서 고대 시대와 그 중세기 때 사용했던 모달 시스템을요 제가 소개한 바가 있어요.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모달 시스템 무엇인가 2분 동안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연철학과 관련된 모달 시스템은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졌고 이 시스템으로요 성경도 쓰고 작곡도 하였습니다. 첫 번째는 알레고리컬, 두 번째는요 트로폴로지컬, 세 번째는 에스카롤로지컬, 네 번째는 히스토리컬입니다. 둘째는요 여섯 가지 그 감정 모드로 모아졌는데 건축, 예술, 음악, 문학에 아주 철저하게 사용된 것입니다. 고대 그리스 시대 때 흑해와 그 지중해 주변의 바다의 그 성질, 그러니까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진 그 바다 이름을 땄으며 10세기 말부터는요 이 철치 모드, 즉 교회 선법으로 이렇게 불렸어요. 뭐 아이오니안, 도리안, 프리지안, 리디안, 믹솔리디안, 에올리안 이런 것들이죠. 세 번째는요 모든 사운드를 모드로 만든 것입니다.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실라빅, 네오마릭, 멜리즈마릭, 앤드 살마틱.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소통 방법으로 싱잉과 리딩, 즉 노래하고 읽는 것입니다. 캐톨릭 그 교회 방식에서 이렇게 사용한 거 보시며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. 오페라의 그 노래와 그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레스타티브와 뭡니까 아리아, 이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. 모든 수도승 학자, 뭐 천문학자, 건축가, 수사학자, 이 물리학자들은요 이 모달 시스템과 또 숫자와 관련된 쿼드리비움과 언어와 관련된 추리비움 이렇게 세 가지를 필수로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자연철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건축, 음악, 문학, 천문학, 수사, 뭐 종교 이런 데 적용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? 자, 보물들을 정리해드렸고 또 다른 보물이 지금부터 쏟아져 나옵니다.
4세기 때 콘스탄티누스가요 지배하던 그 로마 제국이요 아주 교만을 떨면서 나태해지더니 동서로 갈라지면서 점점 망해지기 시작했어요. 이때부터 그동안 그리스어를 자리 잡던 학자들은요, 얘들아 그리스는 곧 망할 거야, 그리크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모두 라틴어로 옮기자 하며 모든 학문을요 전부 라틴어로 번역되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. 잉글리시, 프렌치, 그 다음 젊은 스페니쉬, 이거 전부 다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때 라틴어로 번역된 그 자연 철학적 용어들을 문학, 음악, 건축, 천문학, 물리학, 뭐 하다못해 종교에서요, 이 공통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, 이 용어들이요, 음악에서 작곡, 보표, 모두 음계, 뭐 하모니들을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그 라틴 용어들이죠. 자, 이 엄청난 보물 10개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언어들은요,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본질들입니다. 넘버원, 피규라. 어떤 그 미술 작품들을 이렇게 밑에 보면요, 피규라 1, 2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? 작품이라는 뜻이죠.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. 피규라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들어있으며, 보이는 것은요, 뭐, 사인, 음표, 뭐, 숫자, 뭐, 높은 음자리, 뭐, 이런 것들이에요. 보이지 않는 것은요, 그 시간, 숫자와 관련이 돼서 연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, 그러니까 영원한 것, 영원하고 관련된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시계 속에 그 눈에 보이는 그 로맨 루메라 그 숫자 있죠? 그 로만 시대 때 사용했던 숫자. 그 번호 속에는요, 그 단지 이렇게 번호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번호 속에 캐릭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. 각 번호에는 영원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간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숫자가 담겨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전에 제가 그 로메라를 읽는 법과 그 다음에 그 뜻에 대해서 그 본질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. 아이오니안, 도리안, 프리지안, 리디안, 믹솔리디안, 에얼리안, 아까 이야기한 거 바로 그것입니다. 그러니까 음악에서는요, 그 음표가 단지 눈으로 보이는 음표가 아니라 그 안에는요, 숫자와 관련된 카운팅, 톤마다 캐릭터들이 들어있고 영원한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음표든 뭐 모든 기호들은 피규라입니다. 두 번째, 소노스. 볼 수는 없지만요, 영혼과 관련된 그 이모셔널한 감정을 말하며 음악에서는요, 그 기쁨, 슬픔들을 느끼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사운드를 말합니다. 그 사운드의 본질이죠. 그래서 사운드를 들으면요, 인간이 그 영혼과 이렇게 관련돼 시켜가지고 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, 기쁜 노래를 들으면 몸이 덩실덩실하고, 다음에는 실바.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? 실바. 전 세계에 그 실바라는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미국 그 유명 작가, 그 스파이 논픽션 추리 소설가 누굽니까? 그 데니얼 실바. 스토어나 그 상품 이름들도 이 실바가 꽤 있어요. 바로 그 우주 속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그 물체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. 다음은 모더스. Nature of Motion이라고 했어요. 자연의 법칙, 그러니까 Continuo라고 부릅니다. 끊임없는 자연의 움직임 속에서 그 반대성을 지닌 짝이 있다는 것이에요. 플러스와 마이너스, 여자와 남자, 차면 덥고 슬픔은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짝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중세기 때는요, 이 컨셉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하모니를 이렇게 만들었고, 또 다른 성질끼리 그 모드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선법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? 영어의 그 무드, 모드, 모두 여기서 나온 Nature of Motion의 본질입니다. 다음은 Differentia. 모든 사물은요, 이 개개인의 그 특징을 갖고 모두가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.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, 목소리, 캐릭터, 뭐 꽃의 모양, 이 냄새까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? 음악에서는요, 각 톤마다 각기 그 인디비주얼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며, 영어의 difference라는 그 본질입니다. 다음은 alternatum. 같은 성질이지만요, 이동을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개념.
큰 건물을 10배로 이렇게 축소해서 짓는다 해도요, 그 면적 부피만 다르지 그 공법이나 공식은 같지 않습니까? 중세기 음악에서도요, 이 뮤지카 픽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을 반음으로 만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계명을 만들어냅니다. 이 계명은요, 노래를 이렇게 마음대로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그 조박음을 만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같은 음악이라도 뭐 산 토끼 토끼야 그러면 산 토끼 토끼야 이렇게 해도 같은 음악이 된다는 것이죠. 영어 alternation 그 본질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. 다음은 마졸라티오. 영어의 마졸레이션의 그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. 모든 그 자연의 변화는 그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음악에서 갑자기 이렇게 쿵 하고 이렇게 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트랜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. 이 다른 조, 그러니까 사장조와 뭐, 예를 들어서 뭐, 저기 마단조 바뀔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 사이에 도미넌트 세븐, 그 하모니를 집어넣어가지고요.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 모차르트나 쇼팽, 베토벤 뭐 이 음악들을 이렇게 들으면요, 조가 바뀔 때요 아주 스무스하게 바뀝니다. 이 바로 마듈레이션 컨셉을 이용한 것입니다. 다음은 펑퉁과 베르가. 모든 사물은요 점 그리고 이 선으로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며, 우리 그 픽처들도 전부 다 이게 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? 점 모양은 펑퉁, 이게 체크 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는 것은 베르가. 그래서 문자나 이 소리의 높낮이를 할 때요, 이거 사용했어요. 그래서 언어의 그 액센트, 뭐 프렌치의 그 액센트 따기, 뭐 이렇게 액센트 이렇게 넣는 그 기호 같은 거 있죠?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. 최초의 그 찬트를 읽을 때나 노래할 때 그 높낮이 표기를 그 기호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? 그것을 네오마 표기라고 하는데요. 이게 바로 이 펑퉁과 비에르가에서 나온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칸투스, 프리 이그지스트 서브스텐스라고 해서요,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본질을 말합니다. 철학에서는 영원한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, 음악에서는요 가장 처음 찬트로 작곡된 단선율 그레고리안 찬트를 말하며 하나님의 그 보이스를 이렇게 다루었어요. 그러니까 뭡니까? 프리 이그지스 서브스텐스,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. 그래서 바로 종교가 이렇게 자연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영혼을 이해하고 이래서 종교가 나온 것입니다. 이 컨셉으로 화성을 만들 때도 그 그레고리안 그 단선율은요 자꾸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깔아요.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화성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이것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바소 컨티뉴어라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죠. 밑에서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? 베이스 클랩, 그러니까 낮은 음자리표, 지금 베이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바로 이 프리 이그지스트 서브스텐스에서 나온 것이에요. 이렇게 음악은 자연 철학과 함께 논리적 학문으로 발전했기 때문에요, 음악은 유니버셜 랭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. 락이나 팝 그리고 재즈를 반복해서 들으면 실증나지 않습니까? 그런데 클래식 음악 100번 들어보세요. 더 깊이 빠지고 맙니다.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과정 속에서 클래식 음악 속에 영혼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 왜 클래식 음악의 악보를 하나도 변경하면 안 되나? 그리고 왜 100번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나? 였습니다.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.